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힘들기만 한데요. 식료품 등을 기부받아서 저소득 계층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도 기부 물품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농산물 공판장. 공판장 옆 창고에 보관돼 있는 감자, 무, 양파 등 다양한 채소를 차에 실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 물품입니다. 차로 옮겨지는 식료품들은 지역 내에 있는 이른바 푸드마켓으로 옮겨집니다. 푸드마켓은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나누어주는 기부 나눔 장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은 이곳에서 필요한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당일에 오셔가지고 이제 점수를 5점까지 채워서 이제 원하시는 물품을 이제 들고 가시는. 그런데 해마다 기부 물품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푸드마켓에 기부된 물품 수는 3,790여만 개였는데 1년 사이 기부 물품은 350만 개로 90%나 급감했습니다. 올해도 불과 190만 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같은 필수물품 기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들은 다가올 겨울을 버틸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주방에 필요한 통풍이나 뭐 이렇게 냉장고에 먹거리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을 거, 간장도 있고 휴지도 있고 뭐, 근데 지금은 거의 전혀 없어요 여기에. 전체 기부의 90%를 차지하는 기업 후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부가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이고 푸드뱅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이제 푸드뱅크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부 기업이나 아니면 부산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기부를 좀 많이. 부산 지역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75,938명.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따뜻한 관심과 후원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